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들 김승훈이에요. 오늘 이제 몇분 뒤면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참 사실 지금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기분이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고, 사실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안 그래도 솔로고 뭐. 사실 크리스마스 때 커플들이 그렇게들 밤을 뜨겁게 보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솔로들은 아주 그냥 가슴이 시려가지고 그 이제 한막한 잔씩 마시러 가잖아요. 아니면 뭐 혼자 마시든가.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컨텐츠는요, 그 오늘 이제 어떻게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역사 컨텐츠가 돼버렸는데, 네. 하지만 이 컨텐츠는 사실 제가 술 마시고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그냥 술 마시고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예요, 저는. 술 마시고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근데 그냥 술 마시기에는 제가 교육 컨텐츠가 안 남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교육방송이라 쓰고 술 먹방이라 읽을 수만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마침 컬처 삼국지에서 이제 중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는 페이님이 이제 이번에 미션을 전달을 해줬어요. 이번 미션은 그 중국과 관련, 그 중국의 음식, 뭐 중국의 술, 뭐 이런 거, 뭐좀 평소에 우리가 잘안 먹어보는 거를 체험하는 그런 컨텐츠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 정석대로라면 이 중국 맥주에는 양꼬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양꼬치나 뭐, 양갈비는 솔직히 그건 중국식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양꼬치에 딱 있으면 되는데, 그 양꼬치에 칭따오 양꼬치에 칭따오 하든지, 아니면 그 뭐냐 뭐 훠궈에다가, 훠궈는 그 국물 있잖아요. 훠궈나 마라탕에다가 딱그 중국의 그 백주 아시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연태고량주, 그 중국 백주를 그냥 하면 금상첨화겠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제 그래서 준비했던 게 바로, 그래서 저는 이따가 이론편이 끝나고 그 중국의 하얼빈 맥주하고 칭따오 맥주를 한번 그 비교 먹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마실 거냐? 일단은, 저는,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저는 그 맥주들을 실온에다 놔두고 있어요. 실온에다 놔두고 있고, 그 실온에다 놔둔 아주 차가운 맥주를 한 방에 할 거예요. 그럴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가 마시기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중국의 맥주만 준비하려고 했어요. 맥주만 준비해가지고 양이 없는, 그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된 것이 그 중국의 술이에요. 오늘 중국 술의 역사를 한번, 사실 크리스마스 때뭐 다른 역사를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중국 술을 한번 역사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국 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내용은, 술은 이거예요. 백주예요. 바로 백주고요. 그래서 이 백주 하면 이제
막 목이 막 그냥 뜨겁고 막 그런 그 술이 있잖아요. 진짜 새하얘요. 진짜 막 색깔이 투명하고, 일단은 제가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중국의 술, 중국의 전통주 하면 보통 백주하고 황주로 가요. 백주하고 황주 등의 이 전통적인 이 주류에서부터 이제 중국도 근대화가 됐잖아요. 중국도 이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 이제 근대화의 길이 열렸는데 그 시대에서 이제 유럽으로부터 맥주와 포도주의 그 이제 주조 기술이 들어오게 돼요. 중국술이라고 하면 보통은 백주하고 황주를 말하기는 해요. 다만 맥주의 경우는 하얼빈 맥주하고 칭따오 맥주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 하얼빈 맥주하고 칭따오 맥주는 이거 그냥 중국 맥주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역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백주하고 황주에서만 중국의 술은 수십여 종이 나오고요. 현재까지 중국은 술이 굉장히 수백 종류가 넘게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이 주세령, 그 주세령이 있어요. 주세령이 내려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도 수백 가지가 넘는 종류의 전통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술은 그 종류가 어떤 종류든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인삼 뿌리를 넣어서 산삼 뿌리를 넣어서 술을 담그든 호랑이에 거기를 넣어서 술을 뭐 담그든 뭐 진짜로 난본적 있어요. 그 호랑이에 거기를 넣어가지고 그 술을 담근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마셔본 적은 없고 하여간 별의별 술들이 다 있어요. 담그면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주류는요 한 지역에서는 한 가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 호남 지역에서는 그 잎새주밖에 못 만들어요. 지금은 누가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잎새주 모델이 장나라씨였어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 종류의 전통주들이 많았는데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중국의 고서에는요, 그 술의 기원이라고 해가지고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환관에 대한 이야기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천이 썼던 사기에도 이 술에 관한 역사가 나와요. 일단은 제일 먼저 시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의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의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의적은 중국 고대 황하 문명쯤 되는 시대일 거예요. 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뭐 그쯤 걸치는 국가인데 하나라. 제가 중학교 6차 교육 과정 때만 해도 하나라를 배우지 않았어요. 6차 교육 과정 때는 하나라가 이제 좀 고증된 게좀 뚜렷하게 고증된 게 없어서 이 하나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었는데 7차 교육 과정으로 넘어오고 나서 하나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하나라 우임금 시절에 의적이라는 사람이 술을 빚어요. 술을 빚어서 이제 우임금한테 뭐 폐하 신이 빚은 것이 옵니다. 드셔보시옵소서. 그래서 우임금은 이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아 이건 커피예요. 이거 황주 아니에요. 커피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술을 마셨는데요. 그 우임금은 이게 우리가 처음 그 술을 접할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우임금도 느낀 거예요. 딱 우리 그술 처음 마실 때막
막 어릴 때막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맛에 막 희열을 느끼지 않으세요? 굉장히 맛있지 않아? 그래서 이 하나라 위임금도 처음 마실 때는 막 이렇게 그 어주는 좀더큰 잔에다 마시겠죠? 이렇게 딱 마시고 나서 막 좋다 했는데 막상 좀몇번 마셔보니까 이 멘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멘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위임금이 나중에 이 술이 깨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후세에 반드시 술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본인은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위임금은 그 이후로 의적을 멀리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의적이라는 인물이 유명해지긴 했는데 의적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술을 만드는 기술은 있었는데 그와 군주한테 술을 바쳤던 거는 의적이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적이 이에 관한 기록들을 정리한 기록들이 있어요. 자, 이제 중국 고사에서 두 번째로 나온 인물은요. 두강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두강은요. 그 밥을 먹어. 근데 밥을 먹다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다 남은 밥을요. 이 주먹밥처럼 돌돌 만다. 주먹밥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막 뽕나무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에다가 딱 박아뒀어. 근데 그날 먹은 거를 그 다음 끼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강이 그거를 깜빡 잊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그 뽕나무에 가본 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에 놨던 그 구멍에 그밥 넣어놨던 자리에요. 그 냄새가 이상해. 근데 이 자기가 넣었던 밥이 그 뽕나무에서 발효가 된 거예요. 발효가 돼가지고 술 냄새가 나는 거야. 하여간 그 이외에 서로 다른 전설들이 좀 많아요. 역사학적으로 말하면 1983년에요. 중국 섬서성 미현 양가촌이라는 마을에서요. 이 출토된 도기가 있어요. 발굴을 했는데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출토된 유물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신석기 시대에 이 중국의 앙소 문화라고 있어요. 앙소 문화 시대의 유물인 것 같아. 그 반감기 따져서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뭐 세부 전공이 발굴이 아니니까 뭐 딱히 그렇게 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진 않지만요. 하여간 그래서 술 전용 도기가 출토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요. 이미 술은 2018년을 기준으로 이미 6000년 전부터 술은 빚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대를 거치면서 술의 용기하고 종류들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는요. 그 이제 중국 한나라 다음이 이제 상나라잖아요. 은나라라고도 부르죠. 이 상나라 그 무렵에 중국에서는 이 곡물을 동양은 원래 곡물을 재배를 했잖아요. 곡물을 이용을 해서 술을 빚기 시작했어요. 자, 인류 4대 문명 중에 한 곳이잖아요. 중국은. 자, 그만큼 중국은 농경이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빠른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 술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 원시 시대 때부터 과일이 고여 있었던 그 물이 그 발효돼서 그 술이 됐을 거 아니에요? 원시 시대 땐 당연히 과일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원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술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황하 문명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제 이거를 술이라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을 정도의 시대가 된 거예요. 갑골 문자가 나오고 나서부터. 어쨌든 그래서 이 중국 한나라나 상나라 뭐그 시대의 유물이 발굴이 됐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6차 교육 과정 때는 상나라까지만 배웠고 7차 교육 과정 때 한나라를 배웠거든요. 그앞 시대. 7차 교육 그 시대에 발굴이 됐다는 거야.
1990년대쯤에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굴된 유물에서도 음식을 먹는 식기 말고도요, 뭐 무속행사, 무속신앙, 뭐 이런 거에 썼던 그 제사 도구들이 좀 있어요. 같이 출토가 됐어. 왜냐하면 그 뭐냐 이런 그 제사, 무속 이런 신앙적인 그런 유물들이 이 문명이 발생한 시기 때는 굉장히 많아요.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술은 이미 그 시대부터 마셨겠구나. 그래서 그 사마천이 썼던 사기, 그 사기를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으로부터 한 최소 4천년 전부터는 술을 마셨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국 한나라 시대, 기원전 2000년경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내용.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우임금 시대예요. 그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요, 그 사기예요. 세본 두강조주 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두강이 술을 만들었다, 소강이 수수술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소강은요, 한나라의 다섯 번째 왕으로 그 두강이 원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고요. 상나라 시대 때는요, 이미 그 뭐냐 상나라의 마지막 왕 있죠, 주왕. 마지막 왕인 주왕하고 그주 상나라 마지막 왕 주왕 옆에 붙어 다녔던 여자가 있었잖아요. 달기라고 있었잖아요. 그 주왕하고 달기하고 그 주지육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만들어서 그 놀고 막놀먹 놀고 먹고 마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미 중국은 황하 문명 때 주족이슬하고 음주 문화가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다. 다만 이때까지는 일반 백성들까지 그렇게 술을 뭐 널리 마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그 재래용 술이라든지 왕후 장상의 씨들이 마시는 술. 왕후 장상들이 마시는 거면 술이 아니고 음료였겠죠. 그들 수준한테는 음료수였겠죠. 제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항상 그 술을 마셨을 때의 얘기를 자기가 항상 음료수를 마셨을 때의 얘기라고 미화를 해요. 음료수를 마셨다 그래. 그분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몸에 좋은 음료수를 갖고 그분의 사무실로 가는 거였어요. 자, 어쨌든 주지육님이라 하는 글자는요, 사자성어인데 술주자, 연못지자, 고기육자, 수풀림자예요. 술로 된 연못과 고기로 된 숲이에요. 그래서 이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이 달기라는 궁녀를 굉장히 아꼈어요. 원래 이 달기라는 여자의 제 사진 파일을 제가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엄그 당시의 그 미의 기준에 의하면 엄청나게 이뻤나 봐요. 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아름다움의 기준하고 고대 문명 시대의 그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엄청나게 달라요. 이 고대 문명 시대의 그 아름다운 여자 사람의 기준은요, 출산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시대의 조각상들을 보면, 그 여자들 조각상 보면 막 미드가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고 배도 그 엉덩이가 엄청나게 큰 바람에 그 곡선 미를 만들기 위해서 배도 빵빵하게 나와 있잖아요. 당시의 미의 기준은 그랬어요. 당시 미의 기준은 출산드라였어요. 자연 분만 모유 수유, 그 출산드라 김현숙 씨의 유행어죠. 하여간 그래서 그 궁녀인 달기가 폐하 소녀는 숲에 고기를 깔고 연못에 술을 담가놓고 평생 먹고 마시고 싶사옵니다 해서 만든 게 주지육님이에요.
음주 가무 패키지 세트야. 그리고 삼국지 시대에 그 동탁도 이 주진육님을 엄청나게 즐겼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사마천이 쓴 사기 은본기 원문에 보면요. 그 제가 한자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해석문을 말씀을 드리자면, 술로서 연못을 삼고 고기를 매달아 숲을 삼고, 그러니까 고기를 나무에다 매다는 거야. 남녀로 하여금 벗고 그 사이에서 서로 쫓겠으며 밤새 술을 마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벗고 서로 쫓아다닌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생수라이프겠죠? 그러니까 연못 가득히 술을 채워놓고 나뭇가지마다 고기를 걸어두고 아무 데서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했고, 그 발가벗은 남녀들이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막 하하하하 하다가 잡았다 요놈 하면서 막 아이쿠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러다가 서로 막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지. 당시 그랬다는 시대예요, 주지웅님은.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지웅님 규모로 그 술하고 고기를 공설을 하려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 뷔페를요, 리조트 규모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뷔페를 리조트 규모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몇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다면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긁어냈겠죠. 결국 이 주지웅님을 토대로 한 상나라 주황하고 이 달기의 행태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주황하고 달기는 당연히 죽었겠죠. 특히 달기는요, 이제 그 당시 막 반란군들이 봤을 때도요, 달기는 굉장히 이뻤을 거예요. 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냐, 슬림한 스타일의 그 약간 그 슬림한 몸매가 아니고, 뭐 엄청난 뭐 육덕이었겠지만, 어쨌든 반란군들이 보기엔 더 이뻤을 거예요, 왕들이 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달기만한 그런 궁녀를 주변에서 본 일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달기가 그 살려달라고 아주 그냥 애교를 한 거야. 막나 이뻐? 나 이뻐? 막 이러면서. 실제로 뭐 그런 말을 했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뭔가 유혹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유혹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황하고 달기는 죽었고요. 그리고 은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주황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건물에 불을 질러서 그 건물 안에서 자살했고요. 달기는 막나 이쁘잖아 살려줘 막 이러다가 숙청당했어요. 꼴사 나와서 죽였을 거야. 근데요, 그이 주황에 대한 문서를 보면요, 현대에 들어서는 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막그 정말로 막장 라이프로 살았다기보다는요, 그 은나라 시, 그 상나라 시대 때 성대하게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던 것을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서술을 하기를, 주나라 시대 이후 때부터 주지용님으로 왜곡이 됐을 수도 있겠다 보는 의견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역사는 승자들이 기록을 하는 거고, 그 승자들은 패자들의 기록들을 보통 악마의 편집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악마의 편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상나라 시대 때그 주지웅님은 좀 어떻게 보면 뻥튀기가 된 거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나라 시대에 왔어요.
주나라 시대는요, 주례, 주덕 이 두 가지 책에서요, 그 술은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 술을 장려하는 제례 문화가 정착이 되었어요. 근데 중국 주나라는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농경 사회가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발달하지는 못해요. 중국이 강남 지역이 농경지로 막 대폭 개발이 되고 그런 시대는요, 이제 삼국지 시대로 넘어와서예요. 그 중국 중원이 막 전쟁에 시달리는 동안 그나마 강남이 조금 안정적이었거든요. 특히 5.56국 시대하고 남북조 시대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요, 그 시대에는 이제 그때는 강남 지역에서 대량으로 농지를 그 경작을 해가지고 쌀을 엄청나게 생산을 했겠죠. 뭐 근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기본적으로 식량으로 쓸 곡물도 간당간당한 판에 서민들이 술을 빚어서 부어라 마셔라, 응? 건배 원샷, 응? 채워줄게 가득히 원샷, 잔을 위로 커먼, 머리 위로 커먼, 커밍 투 마이 세상요, 에브리바디 커먼, 뭐 이럴 순 없었다는 거예요. 네, 드렁큰 타이거의 굿나이프 노래 가사고요. 있죠, 채워줄게 가득히 원샷, 잔을 위로 커먼, 머리 위로 커먼, 커밍 투 마이 세상요, 에브리바디 커먼, 뭐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춘추 시대 때 원나라 왕 구천이 그 오나라 왕 부차하고 싸울 때요, 그 군사들하고 나눠 마셨다는 황주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종류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황주는요, 쌀하고 좁쌀을 원료로 해서 만들고요. 황주는 이 시대 때부터 나왔던 술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 원나라 본진이 바로 그 소흥, 중국어로는 샤오싱, 샤오싱이라 부르는 그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도 철기 문명의 그 문명권이 됐어요. 철기 문명권이 돼가지고, 아, 중국어 발음 쓰여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 뭐냐 그 뭐 병음 이런 거할수 있겠어. 어쨌든 춘추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요, 그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들이 대량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시대를 맞이를 했어요. 그 시대를 맞이를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술을 만드는 기술은 같이 발전을 해요. 문명이 발전함과 함께 술은 더 진보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공자의 어록을 제자들이 받아 적었다는 논어에서도 나오고요, 시경이라는 책에서도 나오고, 뭐 얘기라는 책에서도 나오고요. 참이 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술에 대한 문헌들도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주나라 때까지만 해도 그 제례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정말 그 있으신 분들의 사치품으로 쓰거나 그랬던 술을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료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자, 근데요, 진나라 시대 때는요, 얼마나 술을 마시는 문화가 성행을 했냐면요, 진시황이요, 금주 정책을 행할 정도였어요. 왜냐면요, 중국은요, 제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의 그술 마시는 문화는요, 그 상을 이따만하게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안주를 쫙 깔고, 그 안주를 먹어가면서 술을 차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곡차. 곡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양식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진시황이 금주 정책을 정했을 정도예요. 한나라 시대 때는 금주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술이 일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요 그 중국에 답사를 갔을 때요 그 학부생 때 중국에 5박 6일 답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5박 6일 답사를 갔는데 솔직히 아침엔 안 나와. 솔직히 아침은 그 호텔에서요. 호텔에서 보통 아침을 뷔페로 먹잖아요. 뷔페로 먹잖아. 뭐그 밥으로 먹고 싶은 사람은 밥으로 밥 메뉴 집어먹고 뭐 빵으로 먹고 싶은 사람은 뭐빵 메뉴를 집어먹고 그런 식으로 그 뷔페의 메뉴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원래 호텔은. 그래서 아침엔 뷔페식 먹었겠지만 그 중국 점심하고 저녁은요. 점심하고 저녁은 보통 답사를 하다가 보통 관광 코스에 있는 음식점에서 먹었어요. 음식점에서 먹었고, 아, 그리고 중간에 한식집도 갔었어요. 중간에 한식집 갔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같이 먹은 사람들을, 와, 김치찌개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반가워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먹었는데, 그 중국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계속 그 중국식 술이 계속 들어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의 점심하고 저녁은 계속 끼마다 술이 나와. 그래서 보통 그 대학에서의 그 답사를 간다고 하면요. 음식 답사가 있고 술 답사가 있어요. 음식 답사 코스, 술 답사 코스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유적 답사 포함해서 술 답사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렇고요. 그 진짜 일상적으로 술을 마셔요. 근데 그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대용이었겠지만. 음주 문화는 한나라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다만 그 전환 시대 때는요, 재래용으로 엄격한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근데 후한 시대에 와서는요, 이 재래용에서 약간 서민용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삼국지 시대 때 주조기술, 주조량, 술의 종류들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요. 삼국지 시대의 영웅들만 봐도 술을 잘 마시는 영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여포, 동탁 이런 사람들이 술을 엄청나게 잘 마셨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결국 여포하고 장비는 술 때문에 이를 그르쳐서 죽게 되죠. 그 정도였죠. 그리고 조조도 그 술버릇이 좀 나빠가지고 그 술버릇이 좀 나쁜 바람에 그 자기의 부하장수를 잃은 적도 있었죠. 어쨌든 근데 삼국지 시대로 와서는요, 정말 술을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술을 빚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조장 산업이 이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술에 따른 세금을 걷기 시작해요. 당연히 산업이 발달하면 세금을 걷겠죠. 그리고 국가의 재원으로 쓰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해요.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 와서는요, 아예 그 중국의 시인들이요, 그 자기 시를 쓰면서 항상 뭔가 그 시에 들어가는 소재로 술이 들어가요. 그 중국의 시그 시대의 시문학을 보면 정말 이 술이 술을 나타내는 표현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 중국의 시인 중에요, 술에 취해 가지고 연못에 비친 달을 막 잡아보겠다면서 그달 잡겠다면서 연못에 빠져서 죽은 시인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식사할 때
그 양식을 차려놓고 정말 반주로 두는 거야. 그래서 그 민간에 엄청 완전히 그 정착된 게그 중국의 술 문화예요. 자, 하물며 중국 당나라 시대가 귀족적 문화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송나라 시대 때는 이제 서민적인 문화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중국 북송 시대로 가면요, 정말 전국 각지에 주점이 생겨요. 응? 일반적인 뭐 미술 문화 뭐 이런 것만 서민적이겠어요? 술 문화도 서민적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양조업하고 술 판매가 엄청나게 대박을 치게 돼.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는요, 그 특정 술의 명산지, 명주의 품명 막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 지역마다 막 그런 술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 우리나라도 법이 있어가지고 그 특정 지역에서는 한 종류의 술만 주조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법이 생겼어요. 아, 물론 집에서 일반인들이 그냥 자기가 집에서 빚어서 자기가 마시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거면 한 지역에서는 한 가지 술만 빚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술은 산수유밖에 없어요. 전라남도 구례군은 산수유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갓집 가면 산수유를 술로 마시죠. 가끔 마셔요. 그렇고요. 근데 서울에서 살려면 비싸. 외갓집 가면 항상 산수유가 놓여있어. 가면 마셔. 다만 그 산수유 하나 마시자고 외갓집 가진 않죠. 그리고 중국 금나라 시대 때부터는 점점 이제 갈수록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해요. 외갓집 득템. 그래서 백주하고 유사한 형태의 증류주가 성행하게 돼요. 그 외갓집 득템하니까 생각나는 게그 아무래도 전라남도 구례군이면 화엄사가 있잖아요. 지리산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지리산과 관련해서 뭔가 술이 좀 많겠지만, 물론 산수유 있고, 고로쇠? 그 지리산 가면 그 고로쇠 나무에서 뽑아낸 그 약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술 만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그리고 중국 명나라 시대 때는요, 그 정말 전국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국 백성들이 여기저기 고루 흩어지면서 그 술도 정말 중국 도처로 다양하게 흩어져서 다양한 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이 주류 인프라가 형성이 돼가지고 청나라 시대 때는 진짜 일상생활에는 항상 술이 있어요. 그래서 설날에는 초백주, 짜이야바이주, 그리고 보름에는 전창주, 띠엔창주, 그리고 다돈날에는 창포로 만든 짱푸주, 그리고 추석에는 개화로 만든 꾸이화주, 그리고 중국 중앙절에는 국화로 만든 쯔워주. 이런 명절, 주요 절기, 이때마다 그 마시는 그 술들이 다 정해져 있어. 정말 그 각종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각각 명절에 맞는 술을 마셔요. 귀족들은 주로 황주를 마시고, 그 일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도수가 높은 백주를 마셨다 그래요. 그 고량주가 그래서 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렇고요. 그 제국주의 열강들이 한창 그 침략하던 시절에 그 중국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맥주를 만드는 기술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들었던 게 하얼빈 맥주고, 독일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던 게 칭다오 맥주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만 나오던 포도주가 이 시대 때부터 중국에서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서 전통주부터 해서 현대적으로 개량한 각종 술까지 중국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술의 종류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중국의 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스촨, 그 사천, 사천성, 그리고 섬서성 일대에서는요, 그 수수를 주 원료로 해서 증류주인 백주를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고량주.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하남, 저장성 이런 데에서 쌀이나 조를 주 원료로 해가지고 이 황주를 만들어요. 이 황주는 발효 숙성주예요. 백주는요, 수수 단독으로 만들거나 그 다른 곡물하고 섞어서 술밥을 만들어요. 그 술밥으로 밑술을 빚고 그 밑술을 증류해서 만든 관계로 그술 색깔이 겁나게 투명해요. 그래서 미황색이나 무색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백주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황주는요, 원료하고 약재, 누룩 이런 거를 써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붉은 기운이 도는 탁한 황색부터 시작해서 맑은 황색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이 사진에 있는 거는 탁한 황색이겠죠? 그리고 누르끼리한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술 정도의 탁한 정도를 비교를 하자면 한 탁주나 동동주 정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외에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과실주라든지 아니면 근대에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포도주 아니면 그 맥주 이렇게 나뉘고요. 아니면 원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고량주, 미주, 약주 등등 아주 다양한 술하고 그 술의 구분 방법이 존재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뭐 요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백주는 어떤 술인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중국 술은요. 백주는요. 샤오주, 소주예요. 그리고 노백간 등으로 불리우는 중국 전통 증류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분이나 당분을 갖는 곡물로 밑술을 빚거나 발효해서 이거를 증류해서 얻은 술을 백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흔히 고량주로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장기 보관을 해도 도자기 재질의 단지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막그 위스키나 브랜디 같이 착향이 발생하진 않아요. 위스키나 브랜디는 오크 뭐 이런 나무통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렇고요. 그 향은요, 술을 담그는 양조장에서 누룩을 써요. 그리고 그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누룩, 밑술 빚는 방식, 증류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 그 술에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뭐 에스테르 이런 화학 물질이 있거든요. 그 종류하고 함량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정말 향은 되게 다양하게 나요. 아니면 진짜 보드카처럼 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요. 백주 중에서 제일 도수가 낮은 게 32도예요. 32도에서 시작한대요. 증류주니까. 우리나라의 소주도 증류주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의 소주도요 한 십몇 도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증류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국 백조는 일반적으로 40도 내외, 그리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마시면 겁나게 뜨거워요. 막 목이 겁나게 뜨거운데 대신에 목 넘김이 부드럽고요. 정말 수단 맛도 있고, 아니면 마시는 순간 혓바닥에서 위장까지 그 후트면서 그 타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막 마시면 막 해놓고 막어 뜨거 어 뜨거 어 뜨거 어 뜨거 어 뜨거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증류주는요 높은 알코올 도수로 인해서 좀 약간 마신 양에 비해서 취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훅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알코올 도수가 높고 불순물이 적다 보니까 어느 순간 훅 가기는 해요. 마시다 훅 간다 진짜로. 마시다 훅 가는데 마시지만 그 숙취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숙취가 없어. 불순물이 없잖아. 불순물이 없으니까 신체 내부 장기 손상이 되진 않아. 그건 모르겠어요. 깔끔한 뒷느낌을 가져요. 근데 뭐든지 술은 과하게 마시면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황주. 황주는요, 그 청주나 사케 같이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양조주 주조 방식을 쓰기는 해요. 자, 그런데 사용된 원료하고 발효된 술을 압착해가지고 그걸 밑술을 뽑을 때그 불순물 함량에 의해서 청주나 사케 같이 맑은 미황색은 아니고요, 좀 약간 탁한 적황색에서 나와요. 그리고 맑긴 하지만 황색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황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 이제 농경 사회를 시작할 때요. 그 쌀이나 좁쌀 이런 거를 토대로 빚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발효로 밑술을 만들고 띄워서 증류까지 해야 되는 백주보다는요, 좀 양조 공정 자체가 좀 단순해요. 백주보다 만들긴 쉽다는 거야. 그래서 짧게는 3000년, 길게는 4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술이에요. 주로 이제 중국 하남 지방이 쌀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쌀이나 좁쌀을 원료로 해가지고 발효한 다음에 압착해서 밑술 뽑고 그걸 장기 숙성해요. 그래서 알코올 함량은 14%에서 20% 사이. 그 우리나라의 소주하고 알코올 함량이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조주랑 같고 약간 막걸리 비스무리하게 그 붉은스름 누름으로 뭐 그런 끼리한 그런 색깔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명할 정도로 맑은 황색을 띄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의 황주가 나와요. 그래서 막걸리 스타일의 걸쭉하고 관량 진한 것부터 시작해서 청주하고 비슷하게 맑은 향과 옅은 감미를 갖는 것까지 각양각색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곡물을 발효시켜서 거치게 내린 양조주라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대요. 마셔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그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관계로 각 종류에 알맞는 음주 방법으로 마셔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탕 상태로 가열을 해서 50도에서 60 정도로 그 따뜻하게 곡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게 기본이라 그래요. 대신에 이 약주잖아요. 약재가 들어가잖아요. 생강이나 다른 약재를 첨가해가지고 향이나 효능을 올려요. 그러면 이거는 술이 아니고 약이겠죠? 약이라 생각하고 마시는 거야. 근데 술, 막, 이거 보약이다 하면서 막, 원샷을 그냥 원샷 뜯기시 막 마시다가 훅 가요. 조심하세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 재래용으로 쓰던 것부터 발전을 했는데 음주 방법이나 문화 등이 처음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명나라 시대 때부터 그 민간으로 널리 보급되면서요, 이 청나라 말기까지 그 식사를 하면서 같이 먹는 반주가 됐어요. 정말 반주가 됐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요, 물론 저는 이따가는 그 칭따오 맥주만 마시겠지만요, 그 보통 그 중국식 식탁에 그 자기 분량의 국, 밥, 반찬 이런 걸다 따로 주지 않아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마저도 넓은 식탁이나 회전식 식탁에 여러 가지 찬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 접시나 그릇에다가 덜어서 먹어요. 그래서 그냥 반찬 자체가 안주예요. 그래서 반주 문화고 주연을 할 경우 식사를 겸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요, 그냥 점심을 먹을 때부터 막 마시기도 하고요. 외식을 할 경우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술을 마시게 돼. 그래서 회식 등을 할 경우 한 17시에서 18시 경우에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중국은 대체로 술자리가 길어도 20시 이전에는 마쳐요. 그래서 술자리가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좀그 집으로 일찍 가서 다음날을 위해서,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도 다음날 멀쩡하게 막 출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많이 달라져요. 그렇고요. 저녁 식사 이후에 그러면 술을 마시고 싶다, 이럴 때는요, 물론 따로 술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드문 편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과에서 답사를 갔을 때는 저녁 때도 술을 마셨지만 숙소에 가서도 술을 마셨어요. 숙소에 가서도 막술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요. 막 여름철에는요, 그렇게 마셔요. 여름철에는 양꼬치에다가 맥주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양꼬치집 가면 항상 하잖아요. 양꼬치에는 칭따오. 아,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보통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마시진 않고요. 그냥 여름에 더워서 목이 마르잖아요. 그 중국은 대륙이라서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목마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냥 타는 목마름으로 한두 병 정도로 마시는 거야. 자, 대신에 중국의 음주 예절은요, 우리나라의 음주 예절하고는 살짝 달라요. 식사 예절이에요. 그래서 식사 예절을 따르는데요, 이제 연회를 시작을 할때 건배, 중국어 간체로는 깐베이, 깐빠이, 깐베이, 응? 깐베이 하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손님들한테 주연 혹은 모임의 이유를 말하거나 우리나라처럼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러면 위하여 하고 짠 하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생일 파티 때는 손님들이 그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이 보통 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무병장수하시옵소서 하면서 깐베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건배, 일단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전체 건배를 하죠. 근데 이 전체적인 건배는요, 일단 잔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술잘못 마신다고 해서 입만 대고 뗀다고 한건 이거는 진짜 이 중국의 그 음주 문화에서는 예의가 아니라고 해요. 술을 잘못 마신다면요,
처음에 따를 때요, 잔을 가득 안 채워도 돼요. 그리고 미리 좀 주인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두면 처음 술 따라줄 때부터 적게 적게 따른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요,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사람이거나 종교적인 이유거나 아니면 그날 식사를 하고 운전을 해야 돼. 운전을 해야 되면 당연히 마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여자분들의 경우는요, 임신 중에는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출산 직후에는 또 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마시면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있거나 개인적인 지병 등의 이유로 술을 못할 경우는 그 이제 음식을 차린 쪽에 미리 이야기를 해두면 차나 음료수를 대신 갖다 주고는 해요. 그 제가 중국식 음식점으로요, 마르코폴로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코엑스 그 무역센터 가면요, 그 무역센터 꼭대기층 전망대에 음식점이 있는 곳이 마르코폴로라고 있었어요. 한쪽 칸에는 그 마르코폴로 음식점이요, 그 어떻게 있었냐면요, 그 마르코폴로 음식점이 그 남쪽에는 중국식, 남쪽은 중국식, 그리고 북쪽은 그 지중해식 그런 요리들을 그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르코폴로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메뉴를 제가 먹은 적이 있어요. 그 마르코폴로 거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올라가는 그 전망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이뻐요. 그 전망 엘리베이터에 그 뭐냐 그 천장을 보면요, 지하층하고요, 진짜 제일 꼭대기층에 갔을 때 그때만 옆에 그 창문이 밖에가 안 보이거든요. 그때 그 위에 그 천장이 굉장히 막 반짝반짝해. 그렇고요. 대신에 엘리베이터 속도는 느려요. 그렇고 그 하여간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구경을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뭐 굉장히 괜찮아요. 그 음식 맛은 괜찮았어. 그 마르코 폴로가. 거기 굉장히 괜찮았고 뭐 어쨌든 근데 그 음식점에서 그 중국식 음식점이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요, 계속 그 차가 비어 있으면 그 차를 따라줘요. 막 차를 갖다 주고, 계속 뭔가를 줘. 그리고 그 계속 첫 잔은 건배하면 원샷이에요. 깜베이 하면 원샷. 그리고 두 번째 잔부터는 각자 알아서 마시면 되고요. 그 자작을 해도 돼요. 그래서 알아서 자작을 하다가 뭐 이렇게 알아서 자작하다가 옆 사람한테 승훈 씨 한잔 할래요? 건배 짠 하고 마시는 거고요. 아니면 분위기 타면서 뭐술 돌리면서 건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그 건배하고 싶은 사람한테 술 들고 가서 술을 따르는 거야. 그러기도 해요. 이럴 때는 당연히 잔을 비워야 돼요. 물론 그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음료수로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좀 이런 모임에 지각을 하거나 뭔가 구실이 생기면 벌주 3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벌주 3배라 하면요, 벌주인데 건배를 석잔하는 거예요. 그 독한 중국의 술을
간파이 세 잔으로 원샷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주연의 메인이 되는 술이 백주라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어요. 그렇고요. 건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주 하지도 않고 강권하지도 않아요. 강권하는 건 결례예요. 그리고 건배할 때 보통 기본은 우리나라처럼 예시를 보여줄게요. 깜베이 하면서 짠. 이게 기본이기는 해요. 자, 이게 기본이고 근데 큰 식탁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탁을요, 숟가락 또는 술잔으로 가볍게 툭툭툭 두번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아, 잔을 두드린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잔으로요, 여기 식탁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두번 두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잔을 든 다음에 건배 하면 건배 이러면 서로 짠이 안 되니까, 응? 건배 한 다음에 따딱 한 다음에 마시는 거죠. 자, 그리고 첨잔. 그 첨잔이라는 그 약간 룰이, 그 불문율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비워둬도 뭐라고 안 하는데, 중국에서는요 항상 잔을 채워두는 게 예의예요. 왜냐면 그 술을 조금씩 마시고 끝까지 버틴다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아니고 조금씩 음식하고 같이 곁들여서 마시는 거라서. 그래서 잔에서 술을 뭔가 입을 한 입이라도 대는 적 있어요. 그러면요 첨잔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채워줘요. 응. 그래서 술이 약하거나 다른 이유로 음료수를 좀 타서 마시는 경우, 옆잔이 이거를 모르는 경우는, 옆 사람이 이거를 모르는 경우는 점점 원액에 가까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중국에서, 그러면 옆 사람의 잔을 항상 따라주는 게 예의다 보니까 이 첨잔을 더 율란삼님 받지 별풍선 두 않을 개 경우는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술잔을 손으로 살짝 가리면, 감사합니다. 아, 네, 두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두 잔을 이렇게 술잔을 손으로 살짝 가리면 그옆 사람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술잔 손을 살짝 가리고 옆 사람한테 오늘 좀 컨디션 안 좋다, 천천히 마시겠다 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으니 주의는 하시고요. 그래서 그 중국 술 문화에서는요, 중국의 술 문화에서는 좀 자작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술 문화에서는 자작하면, 응? 막 욕먹는데, 중국에서는 자작해도 돼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자작을 하냐면, 그냥 자기가 그냥 계속 채워서,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걸로 채워서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대책 없이 날아오는 첨잔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자작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고, 그 술을 강권하는 게 결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중간에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 취했어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기는 해요. 그렇고 음식을 남기는 풍습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쓰레기 때문에. 근데 그 중국의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음식을 정말 그 뱉어져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남기고, 술을 마시고 크게 막 맛이 갈 정도로 취해야 주인이 손님한테, 아, 우리가 이 정도로 충분히 대접을 했구나
하면서 그 손님을 정말 크게 취하게 할 정도로 잔이 계속 와요. 원래 중국은 그래요. 이게 그 계속 리필을 해주고요. 그 정말 정말 배 터지게 먹을 정도까지 보여야 배 터지게 먹었다는 흔적이 보여야 아 우리가 많이 대접을 했구나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단술 먹고 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술자리를 자주 하게 될 경우는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게끔 그냥 적당하게 거절할 정도의 스킬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요 술자리에서요 그 남녀 구분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하지만 1900년대 후반으로 와서 1940년대 공산화가 진행되고 나서는 그좀 평등해졌다고 보면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남아있긴 한데 일단 노동 조건은 동일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도 남녀가 동등한 자격으로 술을 마시고요. 일단은 그 뭐냐 남친 여친이 아니더라도 서로 그냥 남자 사이 여자 사이에도 남자 사람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도 자 마셔 마셔 승훈 씨 한잔해요 뭐 이런 것처럼 술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아 물론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내 눈에 이쁜 여자 사람이 따라주는 게 좋을 거고 여자 입장에서도 내 눈에 멋진 남자가 따라주는 술이 더 달긴 하겠죠. 입맛에는 기분은 그 기분 탓이에요. 근데 네 지금 컨텐츠 진행 중이고요. 지금 컨텐츠 1부예요. 이론편. 그리고 2부 컨텐츠는 먹방 할 거예요. 2부 컨텐츠는 먹방이에요. 뭐 어떤 거 물어봐도 돼요. 아 근데요 대표적 그 기본적으로는 그건 그 중국식 음주 예절을 가긴 하겠지만 근데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하이 지역이나 요동, 청도 이런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식 식당이나 한국식 주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가면 그 우리나라식으로 달려라 2차, 달려라 3차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중국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나라의 음주 풍습에 대해서 쟤네들이 왜 저래?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주님 성탄 대축일 그 그냥 주임사 편성 시간대로 정상적으로 할 거예요, 대부분은. 만약에 아침 9시 30분이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날 밤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대축이라고 성탄대축일 때는 전날 밤에 미사가 있어요. 밤미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 그 9시 반에는 네 미사가 없을 수도 있고 한 보통 오전 11시나 11시 30분 아니면 뭐 12시 그 시간대에 가장 큰 미사 있죠. 교중미사. 그 시간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중국 음주 문화에서도 당연히 심하게 술주정 부리면 안 되겠죠. 그게 중국의 기본적인 술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 중국의 그 식사 예절, 뭐 그냥 알아서 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넘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그 술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길게 했고, 자,
그러면 중국의 맥주는 어느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맥주는요, 제일 빨리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아편전쟁 시대 이후에요. 제1차 아편전쟁 때 영국이 중국에게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 때는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청나라에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그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지금의 그 블라디보스토크 땅이죠. 그 땅이 옛날에는 중국 땅이었는데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러시아 땅이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유럽 맥주하고 비슷한 맛을 보여주는 맥주들이 칭따오, 옌징, 진에이 맥주들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3대 맥주고요. 또 유명한 맥주는 하얼빈 맥주, 설화 맥주 이런 등등이 있어요. 하얼빈 맥주는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맥주예요. 그리고 아시아권 맥주들이 사실 다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 아시아권 맥주들은 맥주에다 쌀을 넣어서 만들어요. 중국어로는 맥주를 삐주라 불러요. 삐주. 그리고 중국에서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국 동북부 하얼빈 지역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원래 중국 동북부 지역은요, 만주 지역은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독주를 즐겨 마시는 지역인데, 여름에는 독주 마시기엔 좀 더우니까, 그 여름에는 좀 목마르니까 맥주를 찾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중국에서는 맥주를 마시는 방식이 지나치게 차갑지 않도록 살짝 미지근하게 상온에 맞춰요. 상온에 맞춰서 마신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다른 나라들은 맥주를 차갑게 먹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물도 냉수보다는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집 가면 차를 좀 많이 주잖아요. 중국 요리집 가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 찬 음식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꺼리는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중국 요리가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어? 중국 요리 엄청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찬 것을 먹으면 몸의 음양의 조화를 해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찬물, 찬 음료, 찬 맥주 이런 거안 마시지만 아이스크림, 빙수 이런 류의 디저트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잘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중국에서 수출 잘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중국에 답사 여행 갔을 때요, 중국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사람도 있죠? 중국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사람들은 90% 이상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기름진 중국 요리를 잔뜩 먹고 찬 맥주를 급하게 원샷을 꼬깍하면 현실적으로 배탈이 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 우리나라는요, 이 치맥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지만, 이 치맥이요, 기름진 거 잔뜩 먹고 찬맥주 기름진 거 치킨 튀김 잔뜩 먹고 찬맥주 급하게 마시면 배탈 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치맥을 많이 마신다? 치맥을 많이 먹는다? 응.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현실적인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중국 맥주 종류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여기에 있는 하얼빈 맥주, 보드카요? 러시아 맥주, 러시아 술 좋아해요? 자, 하얼빈 맥주, 중국 최초의 맥주예요.
그래서 그 중국 맥주 하면 보통 칭따오가 생각이 나겠지만 중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맥주는 바로 이 하얼빈 맥주예요. 이 하얼빈 맥주는요, 그 러시아가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연해주 지역을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1894년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일어나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발발했을 때그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를 해요. 요동반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그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해요. 삼국 간섭을 하니까 일본이 그 요동반도는 결국 청나라에 반환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만주 지역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살기 시작해요. 시모노세키.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1800년대 후반에 러시아 사람들이 만주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요. 하얼빈 지역으로. 그것 때문에 그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을 사살을 할때그 굳이 대한독립 만세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될 것을 굳이 거기서 태극기 꺼내들고 꼬레야 우라를 외친 이유가 하얼빈에 그 시대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체포도 그 러시아 경찰한테 체포가 돼요.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역에서 꼬레야 우라를 외친 거예요. 그렇고요. 그 바로 이 시기에 이 만주에 있는 철도를 러시아 사람들 노동자들이 좀 많이 관여를 해요. 물론 이 하얼빈 지역의 철도 부설권은 일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철도는요, 그 우리나라의 철도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각 도시의 그 응? 각 도시 그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가 만든 거는 그 1호선을 제외하고는 그 뭐냐 오른쪽 통행을 하잖아요. 우선 통행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이 그 철도가 들어온 계기가 그 일본이 철도가 들어온 계기가 일본이 그 당시 영국하고 동맹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철도를 영국을 따라서 좌선 통행을 만든 거예요. 그 좌선 통행을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의 그 우리나라 주요 간선 철도 있죠. 그 경인선, 경부선, 호남선, 경원선, 경의선 이 다섯 개의 철도 부설권이 일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는 전부 다그 좌선 통행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만주 철도 부설권도 일본이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그 중국의 철도까지도 우리나라처럼 그 우리나라 코레일 철도 구간처럼 좌선 통행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코레일 철도 구간하고 신분당선이 좌선 통행이죠. 신분당선이 좌선 통행인 이유는요, 신분당선이 그 아주대 옆에 그 차고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죽전역에 분당선 차고지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뭐냐 미금역에서 그 선이 오리역 그쪽에 선이 연결이 되는 그 과정에서 좌선 통행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신분당선도 좌선 통행이 됐어요. 그렇구요. 그 근데 예외로 코레일 철도 중에 그 3호선 일산 구간은 3호선 고양시 구간은 우선 통행이에요. 옛날엔 좌선 통행이었다 바꿨어요. 3호선은 그렇고요. 그 무엇이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레일 철도가 그래서 좌선 통행이고요. 그
우리가 그 중국에서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갈 때요.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갈 때는 그 잠시 열차를 내려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열차 열차 바퀴를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만 일반궤를 쓰지 않아요. 러시아만 일반궤를 쓰지 않고 관궤를 써요. 왜냐면 러시아는 적군이 자기네 나라로 쳐들어올 때그 철도를 통해서 군수품을 나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철도궤를 자기네 나라만 일부러 넓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얘기가 좀 이쪽으로 좀 튀어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인 주류 업자가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그래서 그 러시아 출신의 그 주류 업자가 생산한 것이 하얼빈 맥주예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주인이 바뀌다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그 하얼빈 맥주의 그 주주는요, 그 버드와이저로 유명한 미국의 아노이저 부시 이 회사의 지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메가향이 좀 적고요, 구수한 느낌이 나고 탄산이 강해서 좀 짜릿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의외로 하얼빈 맥주가 잘안 팔렸는데, 우리나라가요 2015년에요 두산그룹의 오비 맥주가 본격적으로 수입을 하기 시작해요. 오비 맥주는 두산그룹 계열사예요. 그래서 오비 맥주에서 이거를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얼빈 맥주를 판매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아까 하얼빈 맥주 사올 때좀그 처음에 갔던 곳에는 없더라고. 그랬단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칭따오 맥주가 있어요. 칭따오 맥주는 그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중국 맥주예요. 그래서 그 뭐냐, 칭따오 맥주는 그 칭따오 맥주 지분 유한공사에서 생산을 해요. 그리고 칭따오 맥주는 그 러시아 주조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독일 기술로 주조된 거. 그러니까 하얼빈 맥주를 많이 파는 이유가 그 두산그룹에서 수입을 한다니까. 두산그룹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많이 파는 거예요. 두산그룹에서 수입을 해요. 그리고 하얼빈 맥주하고 칭따오 맥주는 이미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1898년에요 그 독일 제국이, 독일 제2제국이 청나라로부터 칭따오 조계지 키아우초우 에서 그질 좋은 지하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1903년 8월에 독일 사람하고 영국 사람이 합작을 해서 로망 맥주 지분의 유한공사인 칭따오 공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맥주의 생산 설비하고 원재료는 독일에서 들여오고 맥주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1906년에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후 중국의 그 전쟁 시대를 거쳐서 그 중국 국영 기업으로 바뀌었다가 현재의 칭따오 맥주 유한공사가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맥주는 칭따오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가서도 이 칭따오 맥주는 살수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선정한 맥주를 기준으로 그 세계 10대 맥주에서 2위 랭크 2위에 올라 있는 게이 칭따오 맥주예요. 그렇고요. 그 1위 맥주는요, 중국의 설화 맥주라고 있어요. 세계 랭킹 1위는 설화 맥주예요. 판매량은 모르겠어. 매출액이 1위구나.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구수가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뭐냐 그 칭따오로 확정이 된 이유가 그 뭐냐 정상훈 씨라고 양꼬치에 어떤 맥주가 어울리는지 널리 알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칭따오가 됐어요. 네. 아, 네똥글님 감사해요. 그래서 칭따오 맥주는 1897년 11월 4일 독일 군대가 중국 산동반도의 자우저우만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1898년 청나라하고 조약 체결을 통해서 조계지를 획득을 해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이 그 영국의 독립 동맹군이었잖아요. 영일동맹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 편에서요. 그래서 이때 독일 영토였던 자우저우만 일대를 이때 산동반도를 일본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일이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고 전쟁에 패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중국에 있던 조차지의 운영권을 일본에게 모두 넘기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1922년에 일단 이 자우저우만을 중국에 반환을 해요. 하지만 일본은 1930년대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칭따오 맥주는 정말 자기 색깔이 특이하고요. 일단은 제가 편의점에서 구한 칭따오 맥주는 두 가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 맥주를 세 캔을 마실 거예요. 오늘 이론편 끝나고 먹방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청량감이 좀 있고요. 그 독일식의 맥주 순수령에 따른 라거 맥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물, 메가, 호프만 가지고 제조하는 역타 라거 맥주들과는 달리 이 칭따오 맥주에는 쌀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거 좀 맛이 좀 밋밋하잖아 하고 좀 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리 크리 술맛스 특집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 컬처 삼국지 컨텐츠도 좀 해야 될게 미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션 방송하려고 오늘 이 컨텐츠를 한 거예요. 사실 미션 방송은 훠궈를 먹어도 되고 마라탕 먹어도 되고 뭐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냥 술 마시고 싶어서. 어쨌든 그 칭따오 맥주하고 벨기에의 뭐 스텔라 아르투아, 뭐 이탈리아의 페로니, 필리핀의 산 미겔, 라오스의 비어라오, 터키의 에페스 이런 맥주들은요 그냥 그 정도도 충분히 뭐 마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맥주로 좋은 평을 받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우리나라 맥주는 근데 엄청 밋밋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맥주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칭따오 맥주의 도수는 4.7%. 아니요, 저 조사했어요. 4.7%고요. 그 아무래도 중국 맥주니까요. 우리가 기준에 먹는 그 마른 안주 말고요. 그냥 중국 요리에다가 같이 먹어도 좋기는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 때문에 양꼬치엔 칭따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죠. 그 칭따오 사람들은 맥주 마실 때 최고의 안주는 바지락이라고 한대요. 왜냐면 그 칭따오 바닷가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다른 수입 맥주들이 이제 그 2016년 이후 맥주 가격이 좀 비슷해져가지고 지금은요 칭따오 맥주하고 다른 수입 맥주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리고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아시잖아요. 편의점 가면 맥주 4캔에 만원으로 할인 판매를 하잖아요. 묶어 팔기.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국에서는 이 칭따오 맥주가 천 원도 안 하는 가격에 팔린다는 거.
그리고 그 칭따오의 밀맥주하고 스타우트가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요, 그 칭따오의 기본 이거 기본 사진, 칭따오 기본 맥주하고 칭따오 밀맥주까진 구했어요. 근데 칭따오 스타우트는 제가 안타깝게 구하진 못했어요. 그렇고요. 텐싱 맥주는 제가 구하지를 못했고요. 안타깝게. 칭따오는 맥주 박물관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칭따오 맥주는요, K리그 수원 삼성 블루윙즈 팀의 스폰서 기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가시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매점에 가면 칭따오 맥주를 살수 있어요. 그래서 블루윙즈 구단 차원에서도 프로모션을 좀 해요. 뭐냐, 그래서 그 성남 일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남 일화가 있던 시절에는 맥콜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파울라너, 이 맥주를 지금 우승 샴페인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요, 뭔가 샴페인 터트릴 일이 있으면 칭따오 써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 때도 그 KFA FA컵 우승했을 때 세레모니 할때 칭따오 터트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 팬들은 칭따오 맥주를 아마 좀 좋아할 거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요, 칭따오 맥주는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담당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이에요. 하얼빈 맥주는 두산그룹이 하잖아요? 칭따오 맥주는 롯데그룹이 한다? 근데 문제는 2016년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로 중국이 롯데와 관련된 모든 것에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했었어. 그리고 한국도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칭따오가 맥주에 롯데에서 수입을 담당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기는 해. 하여간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어요. 칭따오 수입을 어디서 하는지 지금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칭따오 맥주 한국 수입 회사. 한국 수입 기업이 비어케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칭따오는 한국은 비어케이라는 법인에서 수입을 하네요. 하얼빈 맥주는 오비 맥주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는 맥주를 하나 더 찾아봐야 되겠죠? 설화 맥주. 근데 설화하니까 막 갑자기 막그 여사친 이름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설화라는 이름을 생각해보니까 막 여사친 이름 같아. 이게 설화 맥주예요. 설화 맥주는 중국 동북부, 그리고 중국 사천성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맥주 브랜드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라고 그래요. 도수는 5.5%. 그리고 칭따오보다 톡 쏘고 탄산이 많아요. 약간 미국의 밀러 맥주 있죠? 거기 느낌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밀러 맥주는 저도 가끔만 마셔본 적 있어요. 미국의 밀러 맥주, 밀러 기업이 메이저리그 경기장 네임권 그거 갖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미러키 브루어스의 홈 경기장인 밀러 파크. 그게 밀러 맥주 회사 그거예요. 밀러 파크가. 동구장이죠? 지붕 열고 닫을 수 있는 동구장이에요.
그렇고요. 그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 맥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식품점에 일부러 가서 구입을 해두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인 설화수 이름도 이 매화의 별명에서 여기서 유래를 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 중국 술에 대한 오늘 그 역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2부로 먹방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좀.